네. 뭐 해줘? 대기해. 옛날에 진짜 하숙집 옛날 주말 거실 느낌이에요. 엄마야, 엄마. 엄마야, 완전. 오, 맞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의 추가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찬호님 추가 공연 소식입니다. 소속사에서 올린 공식 스케줄표에 10월 11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행사 저녁 7시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 이게 과연 어디 있는지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 부근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바로 경북도청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먼저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 장소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요, 지금 전부 외부 업무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1일 날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를 하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찬원님과 가수가 누가 나오냐고 했는데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경북도청에 전화를 해서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찾았는데요. 지금은 전부 외부 업무 중이라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전화하면은 자세히 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혹 경북도청 안동에 사시는 여러분들은요, 이찬호님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꼭 행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찬호님 또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께 무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노래 안고가는 서서하겠죠. 어떤 노래죠? 네, 진토맨이 노래 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2 서울대학교 병원 발전소원의 마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 2023년도에도 초대받을 수 있는 가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토맨이 노래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